1분 안에 여러분들의 고민을 시원하게 날려드리겠습니다. 이번 시간은 캐스팅 방지법입니다. 네, 다운스윙 시 손목 호킹이 일찍 풀리게 되면 정확한 임팩트를 만들 수 없고 임팩트 시 볼에 힘을 전달하지 못하게 되면서 비거리에도 손해를 볼 수 있는데요. 제가 오늘 다운스윙 시 손목각을 유지할 수 있는 연습 방법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. 자, 이렇게 헤드 커버가 씌워진 드라이버를 들고 아무 벽이나 가셔서 한 걸음 정도 떨어진 곳에서 어드레스를 하시고요. 자, 백스윙을 한 다음 다운스윙을 해보실 건데, 자, 이때 클럽 헤드가 벽에서 계속 붙어서 내려올 수 있도록 연습을 해보실 거예요. 자, 근데 만약에 손목 호킹이 일찍 풀리시는 분들은 클럽 헤드가 벽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내려오게 되겠죠. 자, 이 연습은 다운스윙을 했을 때 이렇게 엎어치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연습 방법이거든요. 자, 그래서 클럽 헤드가 벽에서 계속 붙어서 이렇게 내려올 수 있도록 연습을 해보시면 다운스윙을 했을 때 손목각을 유지하면서 비거리도 증가시킬 수 있고 정확한 임팩트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헤드가 손이